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각가 김태인입니다. 저는 부산에서 금속 작업을 주로 한 5, 6년 정도 금속 작업을 계속 쭉 해왔고, 보령 오석 돌조각을 한다는 소문에 제가 초대를 받아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작품 제목은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입니다. 제가 지금 저 위에 있는 금속 작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금속 작업 내부에 공기를 주입해서 우연한 팽창 시리즈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공기를 가두면 곧 과거가 되고, 앞으로도 계속 과거였던 공기를 제가 가지고 간다는 뜻으로서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돌 자체도 보면 땅속에 파묻혀 있는 과거의 시간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아주 오래된 과거의 시간들과 현재 제가 공기 주입을 해서 만든 금속 작품의 과거의 시간, 가까운 과거의 시간을 같이 조합을 해서 이런 작업을 하게 되었고, 저기에 매달려 있는 종 같은 경우에는 잔잔한 바람에 의해서 종소리가 울리게 되어 있는데, 그 종소리로서 과거의 흔적들이나 기억들을 다시 되새긴다는 뜻으로서 두 작품을 결합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 작품을 보시는 분들은 그냥 쉽게 재밌는 조각 작품으로서 배소리에 울리면 재미, 또 과거의 어떤 우리 학교 다닐 때의 종소리 같은 그런 어떤 추억에 잠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신은 씨 왔는데, 제가 늘 금속 작업만 하던 작가이기에 이번 돌 작업은 저한테는 큰 도전이었는데, 처음에 이 스케일 큰 돌들을 보면서 되게 많은 이 기운을 받아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기회에 제가 한층 성장하는 작가로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고, 앞으로도 이런 좋은 기운들을 받아서 작업장으로 복귀해서 또 좋은 작업 활동하도록 노력하고, 같이 참여한 작가분들하고도 전국 아니면 해외에서도 같이 활동을 하면서 같이 부딪히고 같이 고민하고 같은 전람회도 열면서 좋은 사이였는데, 또 여기서 합숙하고 작업을 같이 땀 흘리면서 하면서 좀 더 많은 정도 쌓고 우리 동료애가 더 쌓아가는 것 같고, 너무나 사랑하고 아름다운 장소인 것 같습니다. 또 오고 싶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